자,
시작. 뒤집지 말고 집어야 돼. 나도 지금 어깨가 결릴라고 그러니 저 바람을 맞지 좋지 않아. 시작. 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가서 매조질을 항상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튕기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뒤집으면 밑에 음을 튕기는 거야. 뒤집으면 밑에 음을 튕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뒤집고 위에 음을 튕기는 법은 없어. 그 밑에 음을 튕기면 거기 끝나질 않잖아. 끝나려면은 분명히 본음으로 가고, 본음이 솔, 이 솔. 말하자면 도지, 도. 솔, 도야, 원래는. 이 음에서 끝날 때는 분명히 밑에서 위로 와서 딱 집어서 매조지를 하고 거기 튕겨서 끝내야지. 그 개념이 안 서니까 그 놈을 뒤집고 거기를 튕기는 거야. 그런 법이 없어요. 다시 시작.
그거 살짝만 눌러야 돼. 여터야지 음이 더 그 저기 더 음이 그 다음 것은 약간 더 높다는 얘기지 낮다는 얘기지. 자, 잠깐만. 그때 이제 올라와야 돼. 이 봐봐, 봐봐, 손을. 다 올라왔어. 다시. 그 음이 다시 또 저기 뭐야 또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매번 그 뜯을 때마다 그 떨어지는 자리에서 음을 다시 만들어줘 주잖아 지금. 봐봐, 아니 하지 마. 아니야. 다시 음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음이 떨어진 자리에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가잖아. 자, 먼저 눌러. 그럼 튕겨. 다 일어나지? 그 다음에 또 꺾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 또 일어나. 매번 음이 새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 동연이 다시 시작되었다가 매조지 하고 또 그래. 세 번이 동연 들어갔잖아. 봐봐. 뒤집은 거 자르고 또 튕긴 거 또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동현이 매번 들어간 건데 그걸 눌러갖고 있으면은 소리가 흘러서 그거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띠띠띠띠띠띠란. 그러려면 음이 어떻게 되겠어? 매번 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고 다시 만들어서 손이 부지런해야지. 게을러 빠져갖고 디디디디디디 아니고 딴딴
띠딴 띠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게 음이 다 혼자니까 그 음 떨어질 때마다 한 음마다 다시 동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부지런해야지. 그 매번 하나하나 음에 저 그게 음을 내줘야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것도 튕길 때하고 처음 누를 때하고 틀리잖아. 그 다음에 네 번이 무려 동연이 있는 거야. 자 높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음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음이 거기가 출렁출렁 하면서 뭔가 만들어지고 맛있는 느낌 있지. 거기서 울 일어나니까 그거 어음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매번 이 오른손의 반응에 따라서 그 떨어진 자리에 매 음 하나하나에 다 동연이 있다는 얘기야. 같은 음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출렁거리고 있잖아. 그러지? 절대로 해놓고 이거 아니야. 아니고 여기도 좀 깊잖아. 그 다음엔 얇아졌지. 무려 네 번의 동연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 내내 같은 음을 찾아가. 같은 음을 찾아갔다가 또 살짝 올라와. 같은 음을 찾아갔다 올라오더라도 매번 동연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소리가 뭔가 이렇게 딱 그게 띠띠띠띠띠딴이 되지. 띠리리리리리가 아니고 딴 띠띠띠띠딴 따디 띠띠딴 따디 딴딴딴 따디. 그래야 그 음악이 되지. 띠띠띠띠딴 띠띠띠 딴따디딴따딴따디. 느리게 하자면 그 하나하나 음에 다 이렇게 동연이 들어가서 만들어줘야 맛있지. 그냥 눌러서 하나 갖고 그냥 댕강댕강댕강댕강 막 튕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오늘 배워야 돼요. 자 굿거리 다시 배움 처음부터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흘려보내지 마. 손이 동연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맺어줘. 다 있어. 살짝 그놈을 이렇게 해서 음을 보류하고 유지시켜주거나 그 차이지 동연이 없는 게 아니라 손 올라가면 그게 작용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흘려보내면 안 돼. 알뜰하게 산전 한올 한올에 다 동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얹어놓고 안 하는 것도 동연이야. 안 하는 동연이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야. 소리를 잡아주는 거지. 근데 그냥 소리 이렇게 해갖고 손 게을르게 하지 마.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바빠. 왼손 어떻게 따라다니고 겉다리 있는 거 아니야. 오른손 긴장한 만큼 왼손 더 긴장해야 돼. 봐.
네 번 다 따라다니면서 해줘야 돼. 눈이랑 코 가만히 있어도 음을 유지시켜준 거야. 가야 돼. 하나하나 윤선이 다 가지. 어루 만져줘야 돼. 줄을 다 만져줘. 버리고 윤선 게으르게 하지 마. 그리고 버려놓지 마. 이 줄을 버려버리면 음악이 안 돼. 악기가 어떻게 줄을 버려. 현악기는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씩 다 챙겨서, 알뜰하게 챙겨서 다 따라다니면서 농연해 주라고. 응? 흔드는 것만 농연이 아니야. 누르는 것만 농연이 아니야. 음을 잡아주는 것도 농연이야. 유지시켜주고, 잡아주고, 연장시켜주고, 끊어주고, 이어주고. 그게 다 이게 안 해도 그 속에 다 있어. 손 가야 돼. 자, 처음부터 다시 가요. 시작. 국거리가 돼요. 왜냐면 잘 짜서 이 동현이 안 들어가도 음악이 되게 돼 있게 이게 짰어 원래는. 만큼 잘 짜여진 곡이야. 그래서 그걸 함부로 들 하는데 코끼리가 얼마나 잘 짜여졌어.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동현이 있지. 들어와야 돼. 알뜰하게 챙겨서 하더라고. 자, 얼른 이제 이거 한 번씩 마시고. 앞전에 그 태원님 왔을 때 강자가 빠졌는데 그때 기억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태원님 왔을 때. 중중 아 저기 굿거리 처음 배웠죠. 아 그때도 처음이에요? 네 처음 배우고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니까 그때 거예요. 그때 그거 배운 거예요. 굿거리 처음 것을 배워요. 오늘 강좌가 그 처음부터예요? 다시 예 이은 거예요. 아 이은 거예요? 네. 그럼 오늘 걸로 하면 오늘 걸로 하면은 굿거리죠. 예. 자 중중무리부터 굿거리까지 이 있고 다시 굿거리 더 진도 나가게 생기면 더 나가게. 자 시작.
중중거리 시작.
음압 음점 맞춰봐. 이거. 시작. 여기부터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여기 쏠쏠쏠 올라가시다. 끝내세요. 아, 공수. 예, 네, 무섭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